시작된 간 경련증은 다시 못 돌아가. 간경화 시작되면 더 위험할 수 있어. 그리고 담관염이 더 심해졌어. 최근에 해열제를 여러 번 먹어도 열이 안 떨어졌어. 아직 초기 단계니까 지금도 관리 잘 해보자. 간은 원래 굉장히 야들야들한 그런 장기거든요. 근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들이 간에 축적이 되면서 발생하는 게 이제 간경화, 간경변증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간이 단단해지는 걸 의미합니다. 이 섬유화가 일단 진행을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. 근데 그 원인을 어느 정도 그야말로 관리, 치료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부분은 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간경변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근데 그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있겠고요. 그리고 비형 간염으로 인해서 만성 비형 간염 때문에 생긴 간경변증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익수님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간 외 담관은 지금 존재하지가 않고요.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소장으로 내려가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정상 상황보다는 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반복적으로 담관염, 담도염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. 이익수님의 건강관리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담관염이 발생을 했을 때에 그때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적절한 기간 잘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 간경변증인 경우에는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없는데 진행을 하게 되면 복수가 찬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간경변증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 합병증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간경변증은 그 어떤 원인에서 생기더라도 간암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 지금 이익수님은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도 간경변증이 있기 때문에 간암의 고위험군입니다. 만약에 간암이 생기는 경우라면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 주기별로 간암 감시검사가 꼭 필요합니다. 일단 술은 절대 금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음이 앞서서 간에 어디가 뭔가가 좋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무 뿌리가 좋다는데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. 근데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줘서 간 기능을 좋게 하려다가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꼭 주치의와 상의하에 그렇게 적절히 관리를 하는 게 좋겠고 평소에 식이 습관은 지금 이익수님은 초기 간경변증이기 때문에 고단백 식이를 골고루 잘 드시는 그런 식이요법을 추천드립니다.